자,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청 앞에 있는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에 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네. 시청에서 15일 날 1시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요? 네, 오세훈 네. 시장이 그래서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네.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에까지 지키신 것 같아요. 네, 저녁 8시까지 저희가 네.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 1시에 실제로 개고장 날린 거대로 철거하러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1시에 예고를 하고 네. 1시 전에 이제 그 용역들이나 아니면 시청 직원들 한 50명 정도가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네. 평화롭게 잘 대처를 해서 네. 1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네. 2시까지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잘 막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제정당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왔었고요. 민주당 사람들도 누구지? 뭐 나 그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이 누구더라? 예, 그 김원희 의원도 보이고 네네. 제가 보니까 그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예. 그 조사 책임자를 맡으신 그 국회의원도 오시고 그다음에 네. 서울시 시의원도 아, 오시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영상을 네.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네. 이 제지를 했는지 한번 이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를 않기를 조금만 고려하세요. 제가 화면을 못 잡아갖고. 비례 균형. 유가족과 피해자와 함께 설 것을 다짐하며 절합니다. 159배. 네, 이것으로 서울 시민들 향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올린 159배를 마쳤습니다.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159명의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소하며 159배를 마쳤습니다. 네. 서울시가 예정한 행정대집행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정당인들과 우리 유가족들의 힘으로 이번 행정 대집행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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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방금 보신 영상은 2시 정도의 예. 영상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언론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함께 1시 딱 시간을 1시를 정해줬잖아요. 네. 근데 아까 2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사수를 했다. 네. 이제 분향소를 계속 그나마 1시 15일 이후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네. 박수를 치고 예. 그다음에 아까 159배를 했는데 분향소에 있는 영정사진을 향해서 159배를 한 게 아니라 네. 이 많이 오신 시민들과 앞으로 같이 함께하고 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유가족분들이 예. 시민들을 향해서 159배를 했었습니다. 정말 고맙겠어요. 네, 한 배 한 배 절을 할 때마다 희생자의 이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것도 들어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의미가 네. 하나씩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자꾸만 철거하겠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하여튼 분통과 원통 네. 분노와 이런 부분들을 좀 넘었을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맨 처음에 유가족분들이 별다르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예.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유가족분들이 유가족 협의를 만들어서 예. 그다음에 약간의 분노를 조금 표출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분노 이상을 넘어간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계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때요? 우선 아까 방금 영상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누가 봐도
잘 끝났다. 네. 이제 조금 분향소가 좀 유지가 되겠다. 걱정을 좀 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불과 2시간 후에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졌어요. 어떤 저도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현장에 그 다른 방송을 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시쯤에 뛰어가봤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네. 지한이 아버님 지금 뛰어내리세요. 저 지금 너무 됐어요. 진정하세요, 아니 차라리 경찰들이 비키시면 안 다치잖아요. 볼 수가 없네, 정말. 볼 수가 없네요, 정말. 아, 실제로 유가족 분 중에 한 분이 손이 찢어져서 병원에 가셨고요. 아까 뛰어내리신 분이 지한이 아버님 같아요? 네, 지한이 아버님. 왜 뛰어내리신 겁니까? 지한이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기 펜스를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래 그 옆에 시청역 분향소 옆에 그 추모제가 열리는 계획이었는데 경찰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방호벽을 쳤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 방호벽을 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저 방호벽이 지금 바깥에만 쳐져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안쪽에 분향소의 양쪽 입구를 또 막으려고 했던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한이 아버님께서 저렇게 가신 이유가 지한이 어머님이 경찰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노하셔가지고 되게 차분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가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유가족 어머님들이 정말 이거는 뭐 분노를 넘어서서 왜냐면 경찰들이 굳이 있어도 있을 필요가 없는 장소거든요. 게다가 방호벽을 그렇게 칠 이유도 없고 저 방호벽이 사실상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선인 8명이 들기도 힘든 굉장히 무거운 건데 오히려 통로를 더 막고 쓸데없이 과잉으로 그렇게 막고 있었다. 그래서 분노를 하신 거고요.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분향소를 저렇게 못하게 하고 다른 데 분향소 구해주지도 않고 협박하고 저렇게?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는 지금 정부를 유지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과잉으로 저렇게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누굴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을 보호하는 건지 분향소를 지키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분향소를 지키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놔두면 됩니다. 분향소에서 무슨 집회를 합니까? 윤석열 타도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와서 기리고 젊은 녀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 얼마나 중요한 추모 공간이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좀 좋다고 봐요 실제로. 맞습니다. 얼마나 다 그 뭐랄까 미안함과 안타까움 이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가서 추모하고 기리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 나와서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은 좋은 건데 왜 저렇게 막고 못하게 하고 개고짱 날리고 철거하라 그러고 경찰들 투입하고 말이죠 용역 지원들 투입하고 저 사람들은 뭔지는 정체를 모르겠어 도대체 요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니네들이 분노해봐라 너네 한번 끝까지 가봐라 벼랑 끝까지 가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하는 건 행동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네. 하는 거 보면은 유가족들이. 네. 그래서 실제로 주변 예. 경찰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저도 자주 만나는 경찰분들도 있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정근 오시는 경찰분도 있어요. 네. 다른 데서 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응원한다. 그러나 예. 경찰에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실제로 어떤 경찰은 웃으면서 꼭 유가족을 조롱하듯이 네. 아, 난 그때 없었어요. 내가 그때 없었는데 왜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찰도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죠. 네. 네, 저희들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네. 또 혹시 모르니까 가볼 거고요.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준비한 게 이제 윤석열의 출근길. 출근길 지금 제대로 하나요, 이분? 아, 윤석열이 네. 박수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 윤석열이 처음으로 8시 53분에 출근했습니다. 아,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예. 네, 뭐 그건 잘한 건 박수. 아, 잘한 건 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정상이죠, 정상. 아, 네, 그것도 아, 참 월요일 날. 월요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요일 날 뭐 없었던 모양이네. 파티가 없었던 모양.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윤석열이 한 번도 네. 제대로 출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제일 빨리 출근한 게 9시에 출근이었어요. 아. 근데 월요일 날 8시 53분에 아. 출근해가지고. 굉장히 놀랬는데 정병곤 기자 취재 덕분인 것 같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저기서 유턴해서 가는 윤석열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윤석열 출근. 네, 9시 18분에 윤석열이 출근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의 출근하는 모습이 9시 18분에 윤석열이 출근을 했습니다. 네. 아... 네, 어저께는 정확하게 9시 18분에 출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는 10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정 기자도 뭐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네. 직장에서 지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습적으로 지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리죠. 잘리죠. 근데 제가 사실 원래 이 기자 생활 하기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네. 원래 영업을 한 20년 동안 했었어요. 아, 그 영업 사원 1호인데 네,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영업 사원 1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업 사원 1호가 아니라 퇴출사원 1호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업사원이 가장 그 고객들한테 네. 잘 하려면 우선은 출퇴근이 그럼요.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 약속 시간에 30분 일찍 가야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맨날 지각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능력 없는 영업사원 네. 퇴출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함을 좀 정경훈 기자 명함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가위로 잘라보시죠. 한번 그러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네. 14일 날 저희가 이제 집회를까지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행차는 네. 그 길에 오마이 줄리아를 틀면서 그래 윤석열 퇴진을 알겠지. 외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한 3개월 프로젝트 지각하는 사람은요. 네. 제가 저도 직장에서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 네. 계속 지각해. 네. 아, 나오지 말라 그래야 대통령 그만두라 그래야 그때 네. 아 지각하지 말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초신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 집회차를 이용해서 깨워라. 그 군대에서 아침에 나팔 부는 것처럼 성년아 일어나 예. 출근하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한심합니다. 뭐 우리가 네. 이런 대통령 몇 시 출근하는 것까지도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방송해야 되니 진짜 네.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병건 기자의 현장 취재 마치고요. 우리 김조옥 박사, 무삭제 박사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